안녕하세요. 아트미디 NDJ입니다. 이번 퀵 리뷰에서는 오랜만에 이 i5 오디오 제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Gen 1 스튜디오라는 제품인데 아마 출시는 1년 전쯤이 됐을 겁니다. 저에게 세 번의 충격을 준 제품이라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i5 오디오는 i5 스튜디오라는 라인업을 만들어서 홈 오디오가 아닌 홈 스튜디오용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제품은 세 가지 쇼킹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선 스튜디오에 맞게 출력 규격은 XLR 밸런스드이고 옵션으로 4.4 밸런스드 라인 출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첫 쇼크입니다. 뭐 프로 뮤지션 용이라고 하니 당연히 XLR 밸런스드 출력은 동의하겠는데요. 4.4 밸런스드 라인 출력? 도대체 그 출력이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품은 헤드폰 단자가 없어요. 그런데 쌤뚱맞은 4.4 밸런스드 아웃, 그게 제 첫 쇼킹 포인트입니다. 4.4 밸런스드 달 자리 차라리 헤드폰 단자를 달아주지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입력 소스로는 aptx, hd부터 ldec까지 거의 모든 코덱을 지원하는 블루투스 입력이 있고, 동축 spdif 입출력이 있고, 그리고 USB 오디오가 있습니다. 당연히 USB 오디오를 통해서 외부 디지털 오디오 기기 사운드를 녹음할 수는 없습니다. 아예 입력이 안 잡혀요, 컴퓨터에서. 그런데 이 부분은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실제로 스튜디오 장비들 중에 DA만 있는 컨버터들이 있고 AD만 있는 컨버터들이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쇼킹 포인트는 바로 음질입니다. 사운드가 기대 이상으로 좋아요. 사운드 밸런스도 굉장히 좋고 특히 미드 로우 대역의 디테일은 정말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진짜 이 제품의 로우 미드 대역만큼은 100만원이 넘는 그런 오디오 인터페이스들과 비교를 해도 꿀리지 않는 사운드입니다. 하이 대역은 로우 미드 대역처럼 100만원 넘는 제품들과 비교하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가격 대비 정말 좋은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굉장히 빠르고 과격한 메탈 음악에서 하이 대역이 그렇게 좋지 못한 제품들로 들어보면 심벌 소리가 깨지는 게 들리는데, 하이 대역 디테일이 괜찮은 제품들은 그 심벌 소리가 뚜렷하게 잘 들립니다. 이 제품도 그래요. 이 제품도 심벌 소리가 착착착 하면서 깨지는 게 아니라 그 찰 하면서 흔들리는 그 사운드까지 잘 들립니다. 착착착! 지금까지 제가 리뷰했던 모든 i5 오디오 제품들은 다 홈 오디오용이어서 가공된 예쁜 사운드였는데 i5 스튜디오 라인업은 사실 처음 써봐요. 이 제품은 홈 스튜디오에 맞게 상당히 중립적으로 들려줍니다. 기존 i5 오디오 제품들의 그 빵빵하고 화려한 사운드가 아니라 분리도와 사운드 디테일들을 다 잘 들려줍니다. 모든 음악 장르 상관없이 밸런스도 좋고 각 주파수 대역의 디테일들을 다 꼼꼼하게 잘 들려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쇼크는 볼륨이 없습니다. 볼륨 제어를 할 수가 없어요. 컴퓨터에서 줄여줘야 됩니다. 저도 테스트를 하기 위해 제 베어프 스피커와 연결해놓고 아무 생각 없이 타이델의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갑자기 제 머릿속에 i5 오디오 네오 IDSD의 악몽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빛의 속도로 다시 스페이스바를 눌렀습니다. 그래서 곡이 시작도 되기 전에 바로 정지를 시켰죠. 그렇습니다. 이 제품은 볼륨 없이 풀 볼륨입니다. 스펙에 출력이 4V라고 되어 있으니 거의 16dBU 정도 될 거예요. 하마터면 스피커 터뜨리고 평생 제 서브 모니터 아방톤 큐브만 듣고 살 뻔했습니다. 컴퓨터에서 제어해 주시거나 스피커에서 볼륨을 조절하셔야 됩니다. 만약 암피온 앰프나 아니면 브라인스턴 구형 앰프들처럼 볼륨 제어가 안 된다면은 이 제품 절대 사용 못할 겁니다. 이렇게 저에게 세 번 큰 충격을 안겨준 제품입니다. 한번 써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다니는 회사처럼 처음 가능한 업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업체들한테 문의해서 한번 처음 해보시길 바랍니다. 소리는 진짜 좋습니다. 제가 저번에 리뷰했던 SSL 퓨어 드라이브처럼 USB 오디오가 지원되는 그런 마이크 프리앰프들이 있으면은 이 제품이랑 붙여서 같이 사용하시기 좋을 겁니다. 그럼 전 퓨어 드라이브 엔딩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NIV SPX-D를 리뷰하기 위해 페이드아웃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